안녕하세요. 후식회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다음 주가 사실 아빠의 날이거든요. 그래서 6월이 호국의 날이기도 하고 국가본, 뭐 호국에 대해서 시를 써본 적이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저희 지역 문학회에서 6월의 주제를 이제 보훈의 달로 해서 시를 써서 발표하기로 했는데 제가 사정이 있어서 또 참석을 못했어요. 사실 어제였는데. 그래서 제가 썼던 그거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오늘 영상은 짧게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노란 민들레 꺾는 아침 6월 푸시케 서해 수호의 날 3월 네 번째 금요일이 6.25 기념일의 첫 번째 호국 기념일인 것과 6월 6일이 현충일로 두 번째 호국 기념일인 것 다음으로 세 번째 정부 기념일인 것을 이제야 알았으며 싱하를 좋아하던 그녀와 올케 월미도의 붉은 해변에서의 진숙과 동민 만드기와 살구꽃 피는 집에 사는 곱다니 로버트 졸던과 안젤모가 떠오르는 아침 비군사적 대비 군사적 대비 귀등으로 흘리더니 순국 선열과 허국 영령의 감사함을 거수경례하는 아들의 눈빛에서 읽고 있음을 뉘른베르크에서 뿌리채 뽑아 보듬은 보르헤르트의 노란 꽃을 그리며 몇 송이의 민들레를 꺾어 든다. 6월의 아침, 오늘. 시장 노트. 왠지 오래전 읽었던 책들을 읽고 싶어 오디오북으로 다시 들어보는 6월이었다. 싱아, 그녀와 올케. 박완서님의 그만 턴 싱아는 누가 먹었을까? 진숙 동만, 김명희 작가님의 붉은 해변에서 나온 만드기와 곱다니, 박완서님의 그 여자네 집에서 나오는 인물, 로버트 졸던과 안젤모, 헤밍웨이의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에서 나오는 인물, 뉘른베르크, 볼프강, 보르헤르트가 갇혔던 감옥에, 감옥이 있던 독일 남부지방 이름, 보르헤르트의 노란 꽃, 볼프강, 보르헤르트의 단편, 민들레에 나오는 꽃, 이렇게 조금 난해한 시를 제가 썼어요. 사실 호국, 보훈,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나라를 위해 피를 흘리신 순국 선열을 위하여 우리가 얼마나 깊이 감사하면서 기억해야 하는지 늘 마음에 담고는 살지만 진심으로 현충사를 찾아가서 인사를 한다던가 뭐 여자들은 남자분에 비해서 조금 부족한 게 있어요. 이렇게 해서 고달의 시를 지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그렇게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게 또 이런 호국의 달, 뭐 보훈의 달에 붙여주는 시인 것 같아요. 아들이 또 군에 있다 보니까 더 느껴지고 그런 뉴스나 그런 이제 안건이 나오면 지나치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벌이 왔다 갔다 해서. 그런 경우가 있어서 오늘도 사실은 아버지 날 영상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다음 주니까 그 중간에 살짝 제가 부족한 시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새들이 지적이고 날씨는 정말 좋아요. 날씨는 너무너무 좋은데 바람 한 점 없는 풍경 소리도 잘 안 나는 아주 더운 날씨. 후덥지근해. 여기는 습도가 높아서요. 되게 후덥지근해요. 이제 나라를 위해 피 흘리신 군 장병들이나 전쟁에 참여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묵념하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가져봤고요. 제가 그 인물들을 썼어요. 근데 그 인물들이 뭐냐면 전쟁에 관한 그 책들, 뭐 6.25 전쟁, 그 박완서 작가님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먹었을까는 6.25 당시 박완서 작가님이 직접 겪은 것을 쓴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여자네 집도 박완서 작가님의 거기서도 이제 만드기와 곱다니가 나오는데. 그 곱다니가 그 정신대에 끌려가는 그런 위기에서 이제 궁여지책으로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그 만드기의 첫사랑인데 이제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다 아시는 로버트 졸던과 안젤모는 그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에 나온 주인공분들 다리 폭파하는 그 장교분과 같이 도와주는 그 스페인 지방에서 그 할아버지 안젤모 근데 이런 게 그냥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 많은 전쟁이 주는 그 비극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제가 말씀드린 보르헤르트 민들레 같은 경우는요 그 감옥에 그때 당시는 독일 남부지방에 뉘른베르크가 민들레가 많이 핀대요. 근데 이제 이 작가분이 감옥에 있을 때 이 삭막한 감옥 안에 밖에 나가서 이렇게 죄수들이 돌잖아요. 그러면은
꼭 땅에 조그맣게 민들레가 이렇게 피어 있으니까 민들레와 대화하는 게 유일한 낙이고 마음이 많이 피폐해 있는 그 가운데 삶에 희망을 주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쓴 그런 보르레트의 그 민들레에서 나오는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민들레를 참 좋아해요. 오다 가다 민들레만 보면 그냥 가서 얼른 꺾고 그러는데 아주 그 힘든 상황에서 그 노란 민들레가 주는 희망, 로버트 졸단과 마리아의 사랑이 있는 가운데 그 할아버지의 그 우정 같은 거, 이제 전쟁 중에도 이런 아름다운 사랑은 꽃피는구나. 그 만드기와 곱다니의 사랑도 그렇고요. 그만둔 싱아는 아주 굉장히 사실적이지요. 간단하게 한다 그러고 또 이렇게 길어졌어요. 6월 달에는 이제 호국보훈의 달로서 이제 나라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험족분들을 위해서 국군 장병님들을 위해서 또 고마움을 느끼는 그런 달이 되기를 하고요. 저도 우리 아들이 군에 있으니까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수고하는 아들한테 감사하는 마음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좋으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알림도 설정해주시면 좋고 구독, 그죠? 구독도 해주시면 좋겠고요. 괜히 막 꿀컥하네. 눈물이 나올라. 오늘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예, 시켰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